어항 진짜 많네요. 여기 어항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와, 토자금인가요? 이거? 네. 30년 된 어항이요? 이 어항을 보면서 내가 초심을 왜 대수공인지 알 것 같아요. 달인이라고는 못해. 죽을 때까지 나는 배우는 사람이니까.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물보입니다. 갑자기 웬 비닐하우스냐고요? 이 비닐하우스에서 정말 이 30년 된 물고기 장인이 계시다고 해요. 아주 유명해가지고 교수님들도 막 배우러 오고 엄청나게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물고기들이 있을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선생님 계실지 한번 볼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네. 내가 예. 부산에서 오신다 그래가지고 예예예 예. 금붕어 중에 제일 예 뭐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다가 예. 예 제일 이쁜 거를 예 요거 한번 제대로 찍어봐요. 우와. 항상 내가 나이트 조명이 예. 좀 있어야지. 와, 이게 토자금인가요? 이게? 예. 꼬리가 엄청 이쁘네요 얘는. 예. 이게 아마 내가 작년에 새끼 깐 거 중에서는 예 최고. 그렇구나. 아, 이게 일본에서는 이게 천연기념물이잖아요. 그렇죠. 일본 지방 천연기념물이에요. 와, 몇만 마리 나온 데서 제일 이쁜 거 한 마리. 몇만 마리 중에 진짜 이 정도가 나오는 건 정말 한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네. 우리 그 애미들. 아, 엄마가 또 있어요? 네, 엄마, 아버지. 아, 엄마, 아버지도 얘네 있어요? 얘네 부모 세대들. 오. 얘네들이 이제 지금 동면 중입니다. 아, 여기 동면 중이에요? 예. 네. 얘가 아빠인가요, 그러면? 얘가 아빠. 아빠. 예, 얘네가 아빠. 아, 아빠구나. 그 다음에 얘네가 엄마예요. 아, 엄마. 예. 이제 올해도 많이 까겠죠. 동면 중인 거네요, 얘네들. 예, 그렇지, 지금. 동면 중에 그럼 먹이를 안 먹어요, 얘네? 조금씩 먹여요. 아, 조금씩. 예. 아, 어항 진짜 많네요. 여기 어항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혹시? 어항 총 양쪽에 500개. 혼자 관리하죠. 이게 혼자 관리가 되세요? 관리해야죠. 와, 진짜 많네요. 다 거의 다 구피들인 거죠? 네. 와, 혹시 뭐 좀 자랑하시고 싶은 구피 같은 것도 있으세요? 아니면은 뭐 다 이쁘니까. 아, 다 이쁘니까요. 네, 이게 오리지널 블루 델타. 아, 블루 델타요. 네, 네. 오, 이 우리나라에서는 알프리 막 저기 하지만 네. 유럽 쪽에서는 네. 블루 델타를 최고의 고기로 칩니다. 아, 우리나라 알프 같은 느낌이네요. 네네. 완전 오리지널. 순종. 순종. 네, 네. 와, 옆에는 그러면 유어들인 거예요? 요거는 그 종류가 아니에요. 아, 다른 종류예요? 네, 아쿠아마린 블루테일이라는 거고. 아쿠아마린 블루테일 종자. 아, 종자예요? 네. 아, 종자라 그런지 더 애들이 허리도 그렇고. 그렇죠. 아주 튼튼해 보이네요. 근데 우리는 네. 인간의 욕심, 시각에 맞춰가지고 고기를 네. 보질 않아요. 아. 고기가 제일 편하고 제일 행복한 네. 거 이제 얘네 생태계에 맞게 해줄 뿐이지 이걸 갖다 맑게 해가지고 뭐 상품성을 올리고 그리지 않아요. 핑크 키티. 아, 핑크 키티요. 네. 아, 많다. 어, 한 어항에 되게 굉장히 아, 어항이 크구나. 옆으로 어항이 이렇게. 여기. 아, 작은 어항이 아니었네 이게. 네. 아, 와, 어항 진짜 많다. 근데 이게 관리가 되세요 이게? 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12시간 혼자서 12시간이라죠. 혼자 12시간씩. 네, 혼자서. 어항이 많으니까 이게. 네. 어, 여긴 뭐예요? 불안실은 또 끓이는데. 아, 이렇게 많이 끓이세요? 하루에 두 번 끓이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니, 근데 이 노란 통은 뭐예요, 이거는? 아, 이거는 물통. 아, 물통. 지하수 예. 올라오는 걸 갖다 폭질을 예. 시켜가지고 온도를 높이는 거죠. 아. 조금이라도 이제 고기들한테 편하게 해주려고. 아, 지하수를 여기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폭질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네. 이 물로 물 가봐요. 근데 지하수로 해도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아. 상관없구나. 네, 우리나라는 예. 금수강산 아닙니까? 물이 제일 좋잖아. 그러네요. 여기 이제 그 블루그라스, 레드그라스. 어, 엄청 화려하다. 고기는 건강하면 화려해요. 아픈 거 가지고 뭐 예. 혈통이었더니 예.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 사장님 다 기억을 하시네요. 어디에 뭐가 이렇게 어, 그럼요. 어디가 종자고 이런 거를. 네. 어, 근데 이거는 구피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혈흥. 혈흥이에요? 메다카. 메다카 혈흥이에요? 네, 네. 아,
여기 이제 새끼 가루 들어간 것들. 이거 뭐, 이게, 아, 구피겠구나? 구피예요? 글라스벨리. 아. 내장이 다 보이는 거요. 임신한 얘들 여기. 네, 여기서 이제 새끼 여기 많을걸? 사진은 안 찍힐 거야, 아마. 아, 새끼 나면 밑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바깥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또 옮기고. 아, 치어들이 뭐 이렇게 있네요, 보면은. 그러게요. 근데 사장님,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닥에 이 구멍들은 뭐예요? 다 쓸고. 아, 그럼 물을 열로 빼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이것도 신분적인데, 이름도, 이름도 몰라? 어, 근데 진짜 이쁘다. 네.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거. 네. 얘도 이제 번식해가지고 그냥 하시겠네요. 번식해가지고 그냥 해야죠. 와, 이쁘다. 아니, 이름도 몰라. 이쁘기는 얘가 또 이제 비기어야. 아, 비기어야? 예, 예. 가슴치기는 엄청나게 크다고. 이야, 점원이 은근히 많네요, 여기 보니까. 그게. 내가 점원은 제일 네. 좋아하죠. 아, 제일 좋아하세요? 예. 네. 저도 구피, 고정 구피 처음 시작했을 때 얘가 좋아서 얘 때문에 시작했거든요. 얘네가 1950년도에 네. 독일 치과의사가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독일 치과의사가 만들었어요? 네네. 혹시 그래서 점원이에요? 그렇지, 아니, 독일에서 만들어줬다고. 아, 그래서 점원이에요? 네. 하, 그런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논문을 보지. 아, 근데 여기 사장님 위에 이게 비닐하우스잖아요. 네. 안 추워요, 여기? 괜찮아요? 어때요, 여기가? 비닐 다섯 겹에 네. 돔이 네 겹입니다. 솜잎을 덮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솜잎보다 더 두꺼운 거야, 이게. 고기에 비치다 보면은 필요하면 다 배워야 돼요. 와, 이게 알비노 모스코네. 나도 이게 자라봐야 무슨 종인 줄 알아. 워낙 많으니까. 여기 뭐예요? 여기는 이제 그 저쪽 양호장에서 예. 이제 판매하려고 색깔 내는데. 아, 색깔을 낸다고요? 예, 고기 색깔을 냅니다. 여기서. 어, 어떻게 내요, 색깔을? 사료백이 있지. 사료백이요? 예. 색상 사료를 내주면은 예. 일주일이면 올라와요. 그러면 양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입구가 또 있구나. 네. 입구가. 이제 내가 이제 농사 짓는데. 아, 농사도 지으세요? 어, 그럼 서울 사람인데 농사 짓는 게 좋아가지고. 뭐 어떤 거가 있어요? 뭐 야채고 뭐 다 지금 저거 뭐 하는 거죠. 어, 사장님 여기 닭들 있네요. 근데 닭이. 이게 뭐 오월개랑 뭐 네. 일반 뭐 육개랑 네. 토종닭처럼 해가지고 이제 길러가지고 얘들도 나이가 6살에서 네. 8살까지 그렇게 오래 사요 닭이? 닭이 15년 20년까지 살아요. 진짜요? 닭이? 닭이 수명이 그렇게 길어. 오, 처음 알았어요. 저는 한 2년 사는 줄 알았는데. 아, 15년에서 20년 살아. 와, 특이하게 또 닭도 이렇게 키우시는구나. 네. 와, 여기는 어디예요? 그럼 금붕어. 와, 여기 또 있네? 와, 토자금. 아, 여기는 또 이제 토자금만 하는데요. 네네. 다 토자금들이네요. 네, 요게 이제 청수가 되네. 아, 요건 청수예요. 여기 청수죠, 이런 게. 아, 여기 토자금. 근데 여기 지금 다 어항마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한 몇 마리 정도 있는 거예요, 토자금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요? 600마리? 600마리요? 네. 와. 아, 여기도 지금 물 색깔 때문에 안 보이지만 진짜 많이 들어있네요. 네. 이게 3일 전에 네. 전체 청소한 게 이래. 아하. 네? 어, 여과기를 왜 하나만 다 꽂으셨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지. 이유가 뭐예요? 어, 그러네요. 다른 것도 보니까 다 하나씩 꽂혀있네요? 스펀지 빨아주려면 힘드니까 네. 하나만 꽂아. 아, 그래서요? 그게 정답이죠? 아, 저는 뭔가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 30년 된 여과기요? 네, 그때 디스커스 키울 적에. 높죠? 높죠? 네. 45에다가. 이것도요? 네. 오. 네. 와, 진짜 특이하다. 이게 30년 됐구나, 이게. 이게 30년 된 어항입니다. 빵꾸나면은 떼어서 쓰고, 빵꾸나면은. 그 이걸 버릴래니까. 네. 약간 가슴이 아파. 아. 그래가지고, 이 어항을 보면서 내가 초심을. 아, 초심. 마음이 좀 괴롭고 올 적에. 네. 이게 서울에서 고기 농사 지다 여기 올 적에. 네. 초심을 잃지 말자고. 내가 이거를 지금도 그대로 두고 있는 겁니다. 어, 사장님께서 신품종을 또 보여주신다고 해가지고 봤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와, 너무 이뻐요. 보이세요? 이, 아, 왜 백설공인지 알 것 같아요. 완전 새하얗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영상에서 네. 이렇게 하얗습니다. 이게 신품종인 거예요? 네, 여기서 나온 신품종입니다. 오, 등지느러미도 엄청나게 크고. 와, 저도 처음 봤어요 이거. 신품종이니까 처음. 와, 진짜 하얗고 이쁘다.
네, 지금 이제 지금 상황에서. 와, 진짜 이쁘다. 아, 그냥 봐도 이쁜데요, 이거는? 이렇게? 와, 여기 또 이쁜 거 있다고 해서 이렇게 봤는데. 코브라 레드테일. 코브라 레드테일이요? 네. 엄청 화려하네요. 등진호에 봐봐. 네? 진짜 화려하다. 네. 등도 그렇고 위에 도살도 그렇고 진짜 이쁘네요, 이런 거. 와, 얘는 이름이 뭐예요? 레오파드. 레오파드요? 네. 와, 얘도 진짜 화려하다. 무슨 치마 입은 것 같네. 등진호를 봐야지. 와, 진짜 화려하다. 오, 얘는 좀 검은색 매력이 있네요, 또. 앞이 코브라잖아. 아, 오, 그러네요. 이름이 뭐예요, 얘는? 코브라 블루테일. 아, 코브라 블루테일이요? 네. 이것도 신품종이잖아. 신품종. 네. 이거는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 여기서 만들어진 네. 거예요? 아, 이렇게 또 만들어내시네요. 고정된 거고. 고정도 됐고요. 네. 진짜 화려하다. 검은색 드레스 같네요. 네. 늙은 거지? 나는 늙은 거 안 팝니다. 어린 거 팔아요. 어린 것만. 아, 이 토자금 진짜 이쁘다. 아까랑 느낌이 또 틀리죠? 네. 어우, 통통하고 꼬리가 엄청 화려하네요. 딱 모양이, 꼬리 모양이 딱. 네. 나비가 이렇게. 네, 맞아요. 네? 진짜 나비 같네. 네. 구피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냥 네. 고기가 좋아가지고 19살 때 시작해가지고 내가 한갑인데 지금까지 고기 좋아가지고 돈도 못 벌고 고기만 연구하고 그러고 이제 살고 있어요. 손님들한테 고기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고기 안 팔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어야지 고기 팔고. 그리고 내가 이제 성격이 좀 과격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커뮤니케이션 다 하고 젊은 분들이랑도 재미나게 놀고 그리고 내가 고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른 걸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해주니까 전혀 문제 없고. 근데 여기 그러면은 총 몇 년을 하신 거예요? 불고기를? 그러니까 40년 동안 군대 간 거 3년 빼고 37년 했네요. 너무 달인이시겠네요, 거의 진짜. 아이, 달인은 아직도 멀었고 내가 죽을 네. 때 되면은 네. 내가 달인이라고 안 하고 이제 후배분들이 저 사람이 약간 달인의 경지에 올랐던 것 같다 할 뿐이지 달인이라고는 난 단정 못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배우는 사람이니까. 그 욕심 부리지 마시고 먹이 적게 먹이시고 물이 갈색이 날 때까지 말하자면 논에 벼가 자라면서 그 밑은 그 물 있잖아요. 약간 갈색이 나는 물까지는 절대 그때까지는 청소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그거보다 더 노릇스름하게 했을 적에 그때 물을 빼주시면 돼요. 30%씩 알겠습니다. 먹이 적게 먹이시고 스펀지 빨 적에는 완전히 더러워진 거 확인했을 때 빠는 거지 스펀지는 빨지 마세요.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물생활 물생활 슬기로운 물생활 오른쪽 왼쪽 시읍 기읍 팔